여기 영화 성당이라거든요. 그래도 나 이래 봬도 여기 왔으면 순례자인데. 근데 다른 지역까지 와서 지금 이 시국에 들어가서 성체 접대하면 좀 민폐려나? 넘어갈게요. 아, 여기 영월 향교는 여기가 문이 아닌가? 일단은 그냥 문은 안 여나 보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뭐 어쨌든 그냥 영월에 있는 향교래요. 네, 그렇다고요. 네, 여긴 이제 영월의 문화예술회관인데 그 단종 문화제라고 뭐 특별 전시회를 한다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체크인하고 들어가 봤는데 그 약간 그런 단종과 관련돼서 뭐그 유품들 뭐 이런 거를 놔둔 건 아니고 그냥 그 영월 국민들이 그 1년에 한번그 4월 마지막 주말에 원래 그 단종 문화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시기에 그냥 영월 국민들의 각종 뭐 문화 전시회 뭐 그냥 이런 거다 하는 거더라고. 그냥 그 문화재 이름만 단종을 이름을 따온 거 같더라고요. 뭐 그렇고, 그냥 올해는 그런 단종 문화재와 관련돼서 저런 전시 말고는 뭐 정순왕후 선발대회라든지 뭐 이런 행사들을 다 온라인으로만 한대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다시 보기 기록이 남을 거니까 뭐 보실 분들은 보세요. 네, 이제 영월읍에서 영월읍 중심지에서 그 단종의 장릉을 향해 가는 길에 발견을 했어요. 창절사라고. 들어갈 순 없어요. 들어갈 순 없는데 여기는 이제 창절사는 그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 이제 이를 도모를 했다가 그 6명의 그 신하가 죽었죠. 그 6명이 사육신. 그래서 이제 박팽년, 성산문, 이게 하이지, 유성원, 유흥부 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육신은 여기서 죽어요. 근데 이제 생육신 중에 김시습과 남유호운이 이 뭐냐 이 여기 이제 사육신들을 수습을 해서 묻어주죠. 그래서 사육신들과 이제 생육신들의 그런 충신들의 위패를 봉안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흥도라는 사람이 나중에 단종이 그 암살을 당한 다음에 그 몰래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위패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단종 복위 운동과 관련됐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위패에 모셔져 있다고 하네요. 한글날에 대제를 하네. 그래서 원래는 장릉의 육신사라고 원래는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단종이 그 숙종 시대 때 복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숙종이 육신사는 장릉 경내에 둘순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경내에는 능침 사찰이 있지 않거든요. 능침 사찰이 만약에 있을 경우는 그 경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죠. 그래서 이 사찰이 이쪽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원인데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 할때 47개만 남겼는데 여기는 살아남았대요. 오, 나름 뼈대 있는 서원이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창절사에서 지금 이 방향으로 쭉 직진을 할 거예요. 지금 이 길로 쭉 직진하는데 굳이 이 길로 직진을 해도 돼요. 길 이름이 단종로예요. 길 이름이 단종로이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장릉이 나온대요. 근데 아마 대충 거리를 재보니까
걸어가면 한 30분 이상은 가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아까 영월 역에서부터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내가 오늘 영월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동안 버스를 한 대도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김삿갓면은 못 갈 것 같고요. 차가 없어서 그냥 영월읍은 그냥 이렇게 공기도 좋은데 바람 좀 쐬면서 걸으면서 그냥 좀 시간 좀 떼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왠지 아마 오늘 저녁까지 아마 시간은 남을 것 같아요. 단종로 걷다가 여기 이제 양쪽에 그 고가도로가 있어서 한번 찍어보는데, 여기 영월은요, 영월이 좀 그 차가 좀 유난히 안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 국도 38호선, 저기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이 국도 38호선이 이 영월 구간을 아예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과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영월부터 태백까지가 이 국도의 도로 이름이 강원남로예요. 그 제천을 벗어나자부터 제천 경계부터가 강원남로인데,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이게 약간 길을 따로 분리해 버리니까, 덕분에 여기 이제 단종로는 좀 약간 걷기 편한 길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사실 되게 여러 지역들을 가봤는데 좀 이제 그 약간 이제 걸어 다녀야 될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기가 영월이 좀 약간 대다수의 길들이 되게 걷기 좋게 좀 잘 닦여 있어요. 그건 좋은 것 같아. 오늘 내가 영월에서 버스를 한 대도 못 봤거든요. 여기는 이제 장릉 가는 길에 있는 노루조각공원이래요. 노루조각공원.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곳곳에 다 노루조각들이 있어요. 저기 호수 건너편에든 뭐 이 옆에든 다 노루예요. 그냥 그 여기 이제 호수공원인데, 여기가 이제 이 노루호수공원이 생긴 이유는요, 어우 저기 되게 뭐 새들이 많다. 저쪽 나무들. 새조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이제 시신을 염해야 되는데, 이제 새조가 그 시신을 수습을 하면 삼족을 멸하겠다, 그래서 그 다들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엄흥도가 이제 단종 시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장릉의 자리까지 이제 가는데, 그 노루가 갑자기 이제 뛰어서 달아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다 눈이 그 쌓여 있었는데, 이게 노루가 앉아 있었던 자리만 눈이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눈이 녹아 있으니까 거기에 딱 이제 지게를 내려놓고 쉬다가 다시 지게를 줬더니 지게가 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자리를 파고 단종을 염한 이제 묻은 다음에 그냥 어디론가 사라졌지. 왜냐면 걸리면 세조한테 죽으니까. 뭐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설이고, 그 이제 역사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뭐 이렇게 있나봐요. 군의 현감이었던 정사종이 이제 어몽도랑 같이 시신을 수습을 하고, 이제 나중에 자식들한테는요, 그 공명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관직 이런 거 나가지 말고 농촌에서 소나 기르고 농사나 지어라 하고, 네, 강물에 빠져 죽었다 하고 이제 실록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나봐.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는 길에 조금 그냥 이 호수 구경하면서 잠깐 그냥 바람 좀 쐈어요. 아 근데 배고픈데 딱히 지금 먹을 만한 곳을 못 찾았어. 이러다가 결국 이제 결론은 편의점을 가겠지. 자 그러면요, 이제 조선왕릉, 네, 영월에 있는 세계유산 단종의 장릉을 가보도록 할 거예요. 보니까
좀 단종 문화제 때문에 그런가 약간 좀 인증 절차가 지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하고 나서 카메라 다시 켜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이제 단종의 장릉에 들어왔는데요. 그 여기가 그 조선왕릉들이 대부분 입장료가 1,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장릉만 2,000원이다?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 여기만 강원도에 있다고 여기만 입장료가 2,000원이네요 어쨌든 네, 그 조선 왕릉 중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갖춘 게 제일 없는 왕릉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네 입장료는 제일 비싸다 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박충원의 낙총 비각이라고 해가지고 그 박충원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이제 박충원의 공적을 약간 그 기록한 그 비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충원은 이제 중종 때 등용된 인물인데 중종의 명으로 이제 노산군의 묘를 찾으라는 어명이 해서 그 이제 여기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다가 찾아는 냈어요. 찾아는 냈는데 이제 한 15년, 25년 뒤에 그 박충원이 나중에 영월 군수가 돼서 다시 와요. 그래서 영월 군수로 온 다음에 이제 박충원이 그때 그 놔뒀던 이 노산군의 묘를요. 이게 봉축을 해요. 봉축을 하고 좀 약간 이제 제문을 짓고 그래서 그 당시 영월 군수로서의 그 행적을 기리는 그래서 박충원의 이 비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네, 한자예요. 네. 장릉은 입구에서 바로 왕릉 가는 길이 계단으로 있네요. 이게 다른 곳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게 돼 있는데 한번 이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단종의 장릉은요 일단은 능침은 이 위에 있어요. 능침은 이 위에 있는데 그 계단이 저 밑에 있죠. 그러니까 다른 왕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당한 높이 위에 있는데 이게 여기가 이렇게 된 사연은 일단은 그 단종을 처음에 몰래 묻었잖아요. 이게 몰래 묻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다른 뭐 조선 왕릉들과는 달리 좀 뭔가 능을 만들 만한 자리라고 하기엔 조금 뭔가 좀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단을 만들 때가 저 밑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다른 왕릉에 있는 그 뭐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그 건물들이 다 저 밑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앵간한 능들은 다 이제 능침 옆에를 못 올라가는데 그 헌능은 올라갔어. 능침 옆에 갈 수 있었잖아요. 헌능은 이제 능침 옆에 올라갈 수 있게 구조가 돼 있는데 여기 장릉도 예, 여기 능침에 올라갈 수 있게 아예 능침으로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구조가 이제 좀 처음에 몰래 묻었던 이유 때문에 구조가 되게 특이해졌던 그런 구조가 되죠. 사실 단종은 이제 그 진짜 조선 군주들 중에서 정말 그 순혈주의 군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빠인 문종도 장자였고 자기도 이제 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거죠. 문종 같은 경우는 그 세종이 즉위하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손이나 세손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 세종이 세자가 되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종이 그 세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단종은 애초에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원손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장자가 태어나면 보통 세자가 되기 전에 원자로 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자도요, 세자의 아들이 태어나면 일단은 원손을 거쳐서 세손이 돼요. 그래서 단종 같은 경우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원손이 된 거야. 태어날 때부터 원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손을 거쳐서, 그럼 이제 세자가 됐겠죠. 그래서 원손 세자, 원손 세손 세자, 세손이랑 세자를 다 거치고 왕이 된 거의 조선 최초로, 조선 최초의 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최초로 태어나자마자 원손 세손이 됐던 그런 군주였는데, 그러니까 단종이 사실 나이 어린 것 빼고는 정통성은 확실했거든요. 정통성은 확실했는데 진짜 단종만큼 정통성이 확실한 군주도 사실 없어요. 조선이 의외로 그래. 그래서 이 그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근데 문종도 일찍 죽어. 할머니 소원하고는 세종보다 일찍 죽어요. 그리고 엄마인 현덕왕후도 일찍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종이 즉위를 했을 때요, 그 수렴청정을 해줄 왕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단종의 유모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세종의 후궁이 있거든요. 세종의 후궁이 딱 단종이 태어났을 타이밍에 또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종의 유모가 됐었는데, 그 작은 할머니인데 유모가 된 거야. 작은 할머니가 유모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나중에 세조가 즉위하는 거를 좀 암묵적으로 묵인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사육신 사건 이후에 노산군 강등되고, 이제 여기까지 와요. 영월로 유배를 오는데, 이제 의경세자가 일찍 죽죠. 의경세자가 일찍 죽으니까 약간 그 뭔가 의경 그 뭐냐 단종이 뭔가 의경세자를 저주했다, 말도 안 되는, 하여간 그런 좀 그 억지를 좀 밀어붙여가지고 약간 복수라고 해가지고 단종을 몰래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종을 몰래 죽여서 이제 장사를 지내면 삼족을 멸하겠다 했는데, 이제 단종을 여기에다가 이제 충신들이 몰래 묻은 거지. 그래서 몰래 묻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애초에 그 왕릉의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 노산군으로 이제 폐위된 사람의 묘니까, 그 능의 아랫단계가 원이고, 근데 이제 원의 단계도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서울릉의 그 대비묘처럼, 그 장예빈처럼 그 묘로밖에 이제 불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뭐 장식도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중종 때 그 영월 군수가 여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꾸며준 거야. 이 정도 그래도 형태를 꾸며준 거고, 이제 저 밑에 제단은 이제 숙종 때 단종이 복번이 되면서 그때 이제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왕릉으로 승격된 거는 그때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묘였어요. 노산군 묘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노산 대군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묘후 단종을 살려준 거지. 그래서 정통성은 제일 확실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후견인이 없었던 거야. 후견인이 확실히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김종서 등한테 맡겼더니, 이제 김종서는 이제 세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결국 김종서가 계유정난한테 죽죠. 그래서 이제 단종은 힘을 잃었고, 이제 결국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곳까지 귀향을 와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단종의 이 능만 유일하게 강원도에 있는 거예요. 되게 도성에서 백리 밖에 떨어져 있지는 않는데, 이제 예외의 경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예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영령릉, 영령릉이 백리 밖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건릉, 거긴 화성이죠.
그 정도 100리 이상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의왕후하고 그 정종의 능이 개성에 있지. 그 근데 이제 옛 조선 건국 처음에는 도읍이 개성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묻힌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개성에 있는 능도 100리밖에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종은 그렇게 그냥 그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은 거죠. 복권되기 전까지. 심지어 연산군이랑 광해군도 도성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밑에 내려가서 좀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 위에 이제 그 원래는 노상군 묘로만 따로 묻어놨다가 나중에 숙종 때 복권이 되면서 그래도 왕릉의 형태는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세운 게 여기 정자가, 그리고 이제 비가, 그리고 수복실 뭐 등등. 그래서 그냥 왕릉으로서 최소한을 갖춰야 할 것 뭐 이런 거 요소들을 갖췄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 이제 천막들이 있는 거는요, 그 지금 내가 촬영을 하고 있는 그 이번 주말이 그 단종문화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내일 그 재향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내일까지 여기서 하룻밤 잘 수는 없고, 나는 오늘 서울 가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뭐 단종도 좀 뒤늦게나마 숙종에 의해서 복권이 돼서 이렇게 왕릉의 형태를 갖추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배식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단종을 위해서 죽었던 충신들의 제단을 여기다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되게 많은 거야 이 자리는. 그리고 이제 여기 장판호.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목숨을 바쳤었던 사람들을 이 배를 여기다 다 모셔놓은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약간 다른 왕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이제 다른 릉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이제 단종을 위해서 죽었던 충신들을 따로 길 있는 장소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숙종 때 복권이 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국장을 한 행렬을 2015년에 영화로서 한번 재연을 했대요. 그래서 네, 그 행렬들을 이렇게 여기를 그려놨고, 이 반대쪽에는요 그때 썼던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썼던 뭐 가마들. 그래서 단종 문화재 때 뭐 그대로 하나 보죠. 그렇다고 보면 되겠어. 진짜 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그 국장에 그 동원이 되고요. 이제 그 단종을 수습했었던 엄흥도의 이 정여각이 여기에 같이 있어요. 단종을 수습했던. 여기 제실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단종 문화재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아마 스태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실은 다른 데서도 많이 봤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단종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참 단종은 굉장히 이제 먼 곳에서 쓸쓸하게 생활 마감한. 그리고 이제 그 연산군이나 광해군도 사실 강화도에 유배돼서 죽었을 때 죽어서 이제 도성 근처에 그래도 묻어줬어요. 근데 단종은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정통성이 가장 확실했지만 가장 비참한 최후로 맞이했던 군주 를 얘기를 하면 바로 단종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종은 이제 그 타살을 당한 거니까. 그 조선 국왕들 중에서
아마 타살당한 왕이 단종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타살로 죽은 사람은 단종 말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 점을 감안하면요, 단종이 되게 얼마나 그런 불운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단종의 유배지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고, 아니면 그냥 그 영월 시내로 다시 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